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여론조사 업체에 추가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친명 김병기가 관여를 했다? 네, 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도 지금 이거 아침 새벽 뉴스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전에 그 여론조사 업체가 네. 그 성남시장 때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 같이 했던 여론조사 업체를 써가지고 그 비명 학살하는데 가담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죠.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 업체도 추가 선정했는데 네. 뭐 김병기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관여를 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비명 배제 여론조사 업체의 추가 선정. 예. 그러니까 비명 배제, 비명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 업체 추가 선정인 것 같은데. 자, 추가 선정이 문제였던 거예요. 추가 선정. 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성남시 때부터 이렇게 함께 해오던 그 여론조사 업체는 네. 애초 선정되는 업체가 아닙니다. 이번에 그 그쵸. 추가 선정됐어요. 예, 공천 여론조사 업체로. 네. 공모 절차가 끝난 뒤에 왜 빠졌냐 지적을 받고 나서 야, 이 업체 왜 뺐어?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고서 나서 이제 이 김병기 의원의 부당 관여 의혹에 사실 무근이다 지금 뭐 이렇게 나오고는 있어요. 자, 아, 김병기 의원이 아니군요. 네.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네.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네. 예, 이뭐 검증하는 사람이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 네. 사람이 지금 이 업체 왜 빠졌어라고 하면 지적해서 추가 선정이 되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민주당도 지금 지금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몇 군데 계속 시도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저지를 당하고 있네요. 민주당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봐보세요. 애초에 처음에 이 경선 여론조사 공모 업체를 했을 때는 진짜 말 네. 그대로 그냥 무작위 공모를 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가 빠졌겠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거 왜 빠졌냐? 그때 가서 뒤에 가서 다시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또 싸게 자르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계속 닫아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왜 답이 없는 집구석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흘러가는 거랑 네. 이재명이 입장에서 제대로 흘러가는 거랑 좀 다른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입장에서 제대로 흘러가면은 안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애초에 여기 보니까 애초에 UMB 리서치 네. 그리고 우리 리서치 티브릿지 등세개 업체가 뽑혔대요. 근데 네. 하루 뒤에 네 곳으로 늘어난 거예요. 예. 정말 리서치 DNA라고. 예. 아니 근데 이재명이 예. 일단 지금 공천하는 거 보면은 네. 자기 도와준 변호사들, 네. 자기 범죄를 변호해 주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 공천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민주당의 간첩들 많이 뭐 이렇게 공천 시켜 주려고 하고 뭐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너무 대놓고 하잖아요. 진보당도 거의 뭐 진보당 쪽인가요? 그 용해인 있는 쪽. 네. 예, 거기 쪽 아, 아니다. 용해인 말고요. 근데 그냥 걔네가 진보당. 지금 뭐다 하나로 다 합쳐졌으니까. 다 하나로 예, 합쳤습니까? 이번에 비례대표 아, 내는 통합 거. 비례죠, 거기로요. 예. 근데 용해인 쪽 말고 진보당 쪽에서만 파이를 거의 한꽤 많이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꽤 많이 네. 가져가고 용해인 쪽도 이렇게 지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넷 해가지고 예, 그 박서군 그쪽까지 해가지고 총 에에에에 맞아요, 10석을 맞아요, 맞아요. 가져가는데 그 통합비례정당은 총 30석을 낸다 해요. 그런데 실제 당선권이 20석이라 해서 20석 안쪽으로 그 10사람을 넣는데요. 즉 한마디로 거의 절반이죠. 민주당이 국가 전복 세력과 관련된 인사들이 있는 단체를 예, 그 인사들을 보증을 서는 겁니다. 배지를 다는 것에 그러니까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게 네. 이재명이 정 친문을 쓰기가 싫다. 그러면 자기 사람들을 채워야 되는 건데 자기 사람이 그렇게 없나? 싶은 거예요. 사실 그래요. 지금 실제 그 친명 있잖아요. 네. 진짜 친명. 네. 이재명을 진짜 옹위할 수 있는 그 당리당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비명수보다 차이가 안 난대요. 그냥 비등비등하대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별로 없군요. 예,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기본 생리가 본인의 생존이잖아요. 그쵸. 예,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리스크가 큰 사람, 저 사람이 저걸 깨고 갈수 있다는 저 사람의 그좀 파이터 기질이나 네. 저그 특유의 생존력에 같이 따라 편승하고 싶은 것뿐이지, 그것도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요. 예. 그게 아니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마련이죠, 원래. 또안 해야 정상이고요. 그쵸. 이게 사실은 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다.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해왔다. 하면은 그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저로 예를 들어 보자면은 네. 예를 들어 학생수호연합이나 뭐 이런 거를 하다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감옥에 갔거나 그러고 아니면은
남아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없네. 다 감옥에 가서 없는 건가? 감옥에 갔거나 아니면 더먼 곳으로 떠났거나. 예, 아 그러니까요, 진짜.